늘 꿈꾸고 있었으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. 외롭긴 했지만 처음에는 무용을 했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존감이 진짜 낮아서 그런 내 자신이 싫었던 것 같아요.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늘 아빠랑 함께 했어요. 차에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연습도 하고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저만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까? 해야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게 다른데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.